서산시는 대산항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기업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산 대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상공회의소, CRQ기관을 비롯하여 대산석유화학기업, 도선사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하역사, 예선업체 등 대산항을 근간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기업,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대산항의 매년 급증하는 화물 처리를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검역, 통관 등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며 이 밖에도 예선, 도선, 하역 등 다양한 항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항만 이용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항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관, 기업, 우리 서산시가 발전을 하고 앞으로도 서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8년 연속 계속 물품량이 증가하고 있고 금년의 목표치 훨씬 상회해서 10만 TU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대산항이 6대 항만을 넘어서서 5대 항만, 4대 항만 이런 소리를 듣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한편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4일 기준 92,294 TEU를 기록하고 있어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10만 TEU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